안녕하세요. 14년의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바로바로 보탬이 되는 재테크를 강의하는 김천수입니다. 오늘은 부실 채권의 정체를 밝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채권은 말 그대로 부실해서 돈이 안 된다라는 소제목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부실 채권, 영어로는 NPL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NPL, 약자인데요. Non-Performing Loan,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무수익 여신이라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무수익, 수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익성이 없다, 무수익. 그리고 여신이라는 것은 대출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수신,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저축하는 돈 이런 것들을 은행 쪽에선 수신,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는 돈을 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NPL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기는 했는데 어떤 거예요? 무수익이라는 게 뭐 이자가 발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이자도 이자지만. 그런데 대출금을 회수가 불확실한, 거의 못 받을 것 같은, 왜? 채무자,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다시 회수가 어려운 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금, 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핸드폰 통신요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금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출 채권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실 채권은 어디부터가 부실 채권이냐? 모든 은행의 금융기관의 채권이 다 대출 채권이 부실한 건 아니죠. 우리가 정상적인 대출을 상환하고 있거나 연체가 됐지만 1개월이 채 안 된 것, 이것은 정상 대출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체 일수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되는 것이 요주의 대출 채권입니다. 이렇게 정상 채권과 요주의 대출 채권을 합쳐서 정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연체 대출 채권을 회수 의문, 그러니까 회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 라는 게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 채권, 그건 추정 손실, 손실 난 걸로 추정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요 세 개를 합쳐서 부실 채권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실 채권 NPL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 부실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실 채권, 아까 이야기한 부실 채권인데 그 중에 어떻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적 담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대출을 빌리면서 제공한 아파트, 그것이 담보죠, 부동산. 또는 어떤 유채동산, 우리가 부동산은 이렇게 박혀있는 아파트 같은 주택, 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뭐 큰 값이 나가는 물건들, 이런 게 유채동산이죠. 또는 뭐 건설중기 이런 거 비싸잖아요. 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게 담보를 잡고 한 부실채권. 그래서 이런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때요? 대출이 상환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회수가 보다 유리하죠. 그러면 그 다음이 무담보 부실채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담보 부실채권과 반대되는, 담보가 없는 채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용카드 사용 대금, 또는 휴대폰 미납 대금,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럼 물건의 대금, 미납된 물품 대금 등이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요금을 안 냈다? 그럼 뭐 핸드폰을 사용할 때 무엇을 담보를 잡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카드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담보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담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를 하지 않으면 담보가 없으니까 채권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 이외에 부실 채권에는 또 특별 채권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개인 회생, 뭐 이런 워크아웃 관련 이런 채권, 이런 어떠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그때 그 개인에 있었던 그 채권, 그런 것들을 특별 채권으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그런 것들이 개인 회생 채권, 이런 것들이 특별 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기업 개선 채권. 기업이 경영 악화나 어떤 재정의 자본금 잠식이나 기타가 됐을 때 그런 어떤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손해 관한 그런 PF 부실 채권들도 특별 채권으로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러한 부실 채권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담보부 채권, 무담보부 채권, 특별 채권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담보를 잡고 있는 부실 채권을 주로 하는 거지. 담보가 없는 거, 회수 어렵고는 특별 채권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합니다. 그러면 자, 부실 채권? 그래? 그럼 주요 그거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걸 왜 팔아? 라는 거지. 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담보 대출을 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어요.